땅에는 모든 인간들은 다 복을 원합니다.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복을 원합니다. 심지어 진짜 복만 원하는 게 아니라 가짜 복이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고상한 복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저급한 복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말만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무당식 복이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분명히 복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심합니다.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여기고 때로는 저주를 복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복을 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의 복이라는 단어가 26회가 나오는 걸 제가 세어봤는데 우선 그것부터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건데 먼저 살펴보지요. 제일 먼저 다섯째 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1장 22절에서 하는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로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육, 번성, 충만을 온갖 땅 위와 물속에는 짐승들에게 내렸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복들이 거의 다 다르지만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에 1장 28절에도 이렇게 복을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단지 인간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거기도 첨가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주시고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은 우리를 복주시려고 만드셨어. 지겹고 힘든 주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복되게 만들어준 날인 줄 믿읍시다. 제2의 시조인 노아에게 한 약속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은 짐승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도 주었다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시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셨고 복을 주시려고 노아를 택하셨고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내게 필요한 복이고 온전한 복일 겁니다. 그 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복을 받아들 권리가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도 못 받는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복설교를 할 때마다 정직하게 여러분 어떤 목사가 우리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치 않겠어요? 건강하고 예수 잘 믿고 가정들이 화평하고 자녀들마다 정말 빚되고 소금되고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사업들 잘 돼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런데도 복설교를 하면 두 가지 걱정이 돼요. 하나는 사람의 눈에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은 사람인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고 또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꾸 복설교를 하다 보면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저주의식과 잘못된 절망감에 사로잡힐까 하는 염려가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혔지만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논리, 어떤 사람의 궤변과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약속의 말씀 위에서 확증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두려움이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 알고도 숨기고 위선을 부려서 복을 위장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교회도 그렇다고 합디다.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못된 짓 많이 하고 가끔 하는 사람이 나 저주받지 않았어, 나보고 누가 저주받았다고 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복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이요 위선이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못 산다고 동생이 잘 살지도 못하는데 집을 팔아서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받은 형은 야 동생 복 있다고 입이 찢어져야 하겠습니까? 도움을 입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동생에게 감사는 했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복을 주셔서 동생의 도움 받지 말고 형으로서 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자세 아닌가요? 충성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바쁜데 어쩌란 말이냐? 바빠서 못했는데 목사님이 사랑이 없고 이해심이 부족해서 알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도 충성할 시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헌금하지 못하고 돈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목사가 돈만 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도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기도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 말씀도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본론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살펴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는지, 복 없는 사람이었는지 과거를 돌아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자기를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는 내가 가면 그곳에 복이 나타났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이럴 때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항상 우리가 듣고 또 들은 사람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돈 주고 팔려간 종놈 요셉에게 함께하니까 그로 인하여 주인이 복되고 나중에는 애굽도 형제도 이방 땅 애굽까지 복을 받았어요. 복 없는 사람이라도 복 있는 자와 함께하면 복을 받아요. 죽었던 곳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이 가면 그곳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 신세였지만 유라굴로 풍랑이 일었을 때 이 죄수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죄가 사라지고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비뚤어진 것들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복되고 아내는 내게 복되고 내가 여러분에게 복되고 여러분이 내게 복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돼야 하지 않겠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목사님께서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말씀을 하시면서 고인은 생전에 항상 근면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타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미망 있는 그 부인이 옆에 있는 아들에게 귀에다 대고 얘야 관뚜껑을 열어봐라 네 아버지가 바뀌었나 보다 시체가 바뀌었나 보다 확인해봐라 그랬대요. 이러면 복 없는 사람이지요. 두 번째, 필요로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필요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저 와서 일하겠다고? 아니, 돈을 가지고 와서 일하겠다고 해도 못 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두 곱, 세 곱, 열 곱을 주고라도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는 강해 보여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아, 세상에 일산에 있는 내 친구 목사님이 부목사가 너무나 교회에 시험거리를 만들고 해서 그 부목사님 보고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고 교회를 구하고 구할 때까지 사택에서 지내고 얼마가 되든지 월급은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월급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구해서 나갔다고 그러길래 제가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나도 못하는 짓을.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분이 아니 돈만 손해봐야지 다른 것까지 손해볼 수가 없었다는 거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아, 언제나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 가야 하는 것은 맞지요? 필요한 사람 되세요. 이 세상에는 없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사회에도 꼭 있어야 될 사람, 친구에게 꼭 필요한 사람, 가정에도 있어야 될 사람, 교회도 주의 종에게도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 가야죠. 왜 이 세상에는 지금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큰 문제예요. 정직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기총은 없어져야 될 단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의식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근데 김일성이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오래 살더라고 이상하게. 한 사람일수록 오래 살면 안 되는데 어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서 불러가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사실은 그분들만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긍휼히 여기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이 악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불러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사람이 없어서 악한 사람을 불러갈 이유가 없다는 말이라고 볼 때 함께 부패가고 함께 썩어간다는 말로 해석하면 나를 포함해서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 필요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런 사람은 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지난번에 뭐 선교단체에서 김사만 목사님이 축사를 하면서 그 총무님을 향해서 그러더라고. 이 김총무가 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 한마디 말이 그냥 제 마음에 딱 닿더라고. 이런 사람은 인간 복제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의 열 명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 교회만 힘을 합해도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 큰 중국 대륙도요 그 역사를 끌어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이 열 명만 이 나라의 도처에 베끼면 나라를 살릴 사람이 있더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람, 오라는 곳이 많은 사람, 여기저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 얘기로 하지요. 그 시대 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민족과 함께 영원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요? 죽었어도 살아있고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어야 될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그와 함께 비롯한 충신들입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이순신이 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보았습니다만은 만일 이 말을 이순신이 했다고 한다면 이순신은 죽었어도 살아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살았어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에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살아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지질이 복 없는 여인인데 그녀는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칭찬받은 마리아가 아닌가요? 내가 살아온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봐요.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복이 함께 전해지고 내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나타났나,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화병이 있었는가, 내가 있으면 항상 언제나 분열이 있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두워진 곳이 밝아지고 슬프던 곳에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이분은 불행한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결혼식 하던 그날에 비가 많이 오고 천둥이 쳤는데 자기의 불행을 느낄 때마다 그는 날씨가 그날의 날씨가 자신의 저주스러운 결혼생활을 예견해주는 징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거기에 매여있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그의 의식과 그의 삶 자체가 저주라는 말입니다. 결혼하는 날 무섭게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쳤어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라면 그 비바람과 천둥은 오히려 행복과 복의 전주곡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질긴 저주의 끈도 끊으시고 우리로 이 땅에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기생답을 보십시오. 우상쟁이 집아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최고로 복받은 사람, 최선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 가장 좋은 표현이 뭔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셉은 보디발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 아니었나요? 4절 말씀 봅니다. 본문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존귀해야 돼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교회에서도 서로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 남편과 아내에게, 친구에게,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십시오. 근데 반대로 최악으로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 아간처럼 하나님과 동족에게 없었어야 좋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부르셨습니다. 복 있는 자 한 사람이 가정을 천대까지 복되게 합니다. 복 있는 자 한 사람이 민족을 새롭게 합니다. 복 있는 자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한 세대를 살리기도 합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꼭 복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복 얻기를 구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두 사람 살펴보지요. 먼저 에서를 보지요.
에서는 이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먼저 와서 복을 받아 가버린 사실을 알고 복을 달라고 울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복을 빌지 않으면 야곱이나 에서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지요? 만일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지 않고 에서에게 복을 빌었으면 야곱의 복이 에서에게 갔을까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빌었다고 하더라도 에서에게도 복을 또 빌면 왜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할까요? 더욱이 야곱이 받은 복은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낸 복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에서는 그토록 처절하게 울면서 복을 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창세기 27장 34절 봐요.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반대로 야곱을 살펴보지요. 야곱은 에서보다 더합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에서의 칼끝이 점점 자기 심장을 향해 조여오고 있는 그 밤에 야곱은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그래도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옛날에는 허벅지가 부서졌다고 그랬는데 환도뼈가 마치 허리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허벅지뼈로 다시 허벅지라고 번역한 게 맞는데, 이 허벅지는 웅덩이 응치뼈를 말하니까 생식기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닭 웅덩이 거기를 따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걸 따이로 번역했어요. 비록 허벅지가 망가진 상태지만 사력을 다해 붙잡고 원하는 이유가 뭐지요? 복을 주고 가라는 이렇게 구하면 누구나 다 복받을 줄 믿습니다. 신약으로 돌아갑니다. 이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각시에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갑시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어떤 부모가 세상에 자식이 복 있는 자식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애국자라면 목숨 걸고 지킨 내 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겠어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핀란드 사우나라고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핀란드를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가 됐는데, 북유럽에 있는 인구 50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전쟁을 무려 몇 번이나 가면 990회나 했대요. 거기다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 믿음 좋은 어머니들이 목숨 걸고 기도를 시작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합류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최고의 개신교 국가가 되었는데, 범죄가 거의 없고 경쟁들의 청렴 결백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세금을 속이는 경제인이 없고 부정을 행하는 공무원이 없고 사창가가 없고 스트립쇼가 없고 요정도 없고 노래방도 없다고 합니다. 바칫 눈빛이 무슨 재미로 그러면 살까? 대통령 취임식도 교회에서 하고요. 이 나라 수돗물은 100% 그냥 마셔도 되는 생수 같은 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풍성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의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을까? 두 가지 추측하는 거
정말 쉬운 일입니다. 먼저 힘든 세월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지요. 광야 40년은 참으로 지겹고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광야에 사는 일이란 텐트를 치고 거두는 일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매일 먹는 것은 딱 한 가지 만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멎으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곳에서 제일 오래 있던 곳이 어디며 몇 년이나 있었을까? 기록상으로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시내산에서 거기 보니까 둘째에 20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1년이 못 됩니다. 11개월 5일이 된다는 겁니다. 기록상 최고로 오래 머무른 기간이 11개월 5일 1년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된 가장 긴 시간인데 이보다 더 긴 시간 머물러 있었던 곳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에 보니까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꼭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만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달을 이틀로 말하고 지금 제일 긴 시간은 1년을 말했으니까 1년 이상 머문 곳은 없다는 말인지 그렇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구름에 의해서 그들이 있고 가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곳에서 1년 동안 그냥 머무르고 살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1년, 한 6개월 정도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니 2년 3년쯤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름이 움직이면 야 드디어 구름이 움직이는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가자 그러면서 기쁘게 그들이 텐트를 거두고 찬송을 부르면서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불평했을까요? 그 나름대로 익숙해져 버린 생활에 그대로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더욱이나 문제는 기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들아 다음에 갈 장소는 어디다? 거기 가서 얼마간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기약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야 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지겹지 않겠소? 이들이 가장 힘든 것은 단조로운 삶입니다. 단조로운 삶이 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단조로운 음식을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을 짐작하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1년씩 먹고도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만족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과일도 먹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이들이 불평을 할 때 그 열과한 내용을 보면 쉽게 아는데 민수기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그 다음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석류, 무화과, 포도를 말하는 걸 보니까 새콤달콤한 게 먹고 싶은 거야. 마실 물도 없다는 말은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데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서 먹여줬다고 했습니다. 풍성한 물이 없다라는 불평조 섞인 말임에 풀림이 없습니다. 이래도 광야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지겨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물어봅니다. 다 불평해도 나는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했을 것입니다. 1번 나도 보나마나 지겨워서 불평했을 겁니다. 2번 찬송하고 감사했을 것이라고 믿어지시면 손 들어보시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보나마나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시죠. 손 없는 사람 일어나 보시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살죠? 100배는 잘 살겠죠. 100배 더 감사합니까?
반대로 보지요. 광야 40년은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먹고 살았습니다. 영양실조도 걸린 사람이 없었겠지만 비만에 걸린 사람도 없었다고 봅니다. 영양실조도 안 걸리고 비만도 안 걸리는 음식은 지금으로 하면 최고 웰빙 식사입니다. 지난번에 와서 그저 특강하신 홍 박사님이 그 청국장집을 만들어서 나는 청국장이 뭐 비싸봐야 만 원도 안 주니라 할때 최고 싼 게 3만 8천 원, 최고 비싼 게 8만 8천 원이더라고. 웰빙 식사라고 되게 비싸게 받더라고. 배고픈 나라 사람들은요, 뭐든지 먹고 살기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 영양이 넘치면 비만에 걸리고 살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젊은이들은 빼놓고 나이가 드신 분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경험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많이 먹고 살찌지 않기를 가장 바라는 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근데 광야는 먹고 살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매일 가서 만나 한 오멜씩만 주워오면 돼요. 오직 기억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식일만 기억하면 돼요. 안식일 첫날은 두 오멜을 거둬야 돼요. 욕심으로 미리 두 오멜을 거두면 물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200여만 명의 사람들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갔는데 오늘날 현대 돈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요즘은 김밥 1,000원짜리가 없다고 그러더구만. 올랐다며. 1,000원짜리 김밥으로 계산을 하면 한 끼니에 20억이 소요됩니다. 하루에 6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1년이면 얼마? 40년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2,000원짜리로 계산해 볼까요? 2,000원짜리로 계산하면 광야 40년 동안 얼마를 소요해야 먹고 살았는가 하면 약 160조 원 정도가 들어야 먹고 삽니다. 우리 교인들은 돈 얘기를 하면 놀라질 않아요. 이렇게 공짜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나요? 오직 감사만 해도 부족하지 않은 기간이었나요? 눈을 들여 하늘을 볼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찬송하고 목이 터지도록 감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밤이면 그렇게 추운 광야에서 감기 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부자리 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 이부자리 불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낮에 온도는 얼마나 뜨거운지 제체는 거기 가서 병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일사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 에어컨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신명기 29장 5절에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회술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놈의 옷이 40년 동안 입어도 찢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아? 청바지도 낡겠다. 무슨 놈의 신발이 낡지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 저 장 선교사님이 저거 그러더라고. 에이, 그 사람들 긴 바지 어디 입었겠어, 더운데 반바지 입어서 안 떨어져서 그래. 그리고 신발을 신었겠어? 그냥 맨발로 다녔으니까 신발이 헤어질 리가 없지. 만일 말이요, 텐트 치는 일밖에 없고 밥 지을 시간도 필요 없고 주워다 먹기만 하고 그 남은 시간에 한없이 예배하고 찬송하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들은 원망하고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없이 성경 보고 한없이 기도하고 한없이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예배 시간이 기쁩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음, 인색한 헌금 드려지지 않음, 기뻐서 눈물로 드려집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 기도, 말씀, 공부가 지겹습니다. 다 은혜 받아서 예배, 찬송, 기도, 말씀이 행복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고 이사야가 말했는가 하면 이사야 58장 11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복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복은 모자람이 없어야 됩니다. 풍성해야 복입니다. 모자람은 복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모자람은 부도가 납니다. 법사값 1,500억짜리 이 구이스 박사님이 얻었던 빌딩이 350억에 부도나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으로도 충분히 넘친, 어떤 사람은 100만으로도 부족한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10으로도 감사하고 충분하게 여겨 감사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복은 영원할 때 진정한 복입니다. 어렸을 때 잘 살고 커서 못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낫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루 복도 있고 한 달 복도 있고 10년짜리 복도 있고 20년짜리 50년짜리 복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영원해야 합니다. 이 세상 온갖 복 다 받았다고 하여도 영원한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생애를 묶어서 감사하는 시편 23편 마지막 결론 부분에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늘 많이 보는 시편 121편 마지막 끝절 8절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그 복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복이라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육적 복으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은 영적 복이고 그래서 영원한 복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봐요. 2절에 장수와 병강을, 8절에서는 골수를 윤택하리라, 10절에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두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복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하나는 풍성한 복이라는 점입니다.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도 복을 받아 누리고 복 있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하나님이시였다면 복이지만 가난도 하나님이시였다면 복이지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부자는 복이 아닙니다. 모자라도 족한 은혜요. 족한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영혼에 유익한 복으로 영원한 복이 됩니다. 영원한 복, 풍성한 복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고 안식일을 복 주시려고 만드셨고 노아를 복 주시려고 부르셔서 쓰셨고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을 믿음 주시옵소서. 복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복 있는 자로 영원한 복, 풍성한 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